오빠들도 안녕! 동생들도 안녕! 오늘은 할로윈 특집으로 사랑이가 할로윈 사탕이랑 할로윈 젤리를 가져왔어요! 좀비들이 나타나는 할로윈! 그래서 오늘은요, 사랑이와 함께 이 할로윈 특집을 맞이해서 할로윈 특집 캔디를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할로윈 캔디를 한번 먹어볼까요? 사탕! 좀비 사탕이에요! 아 무서워! 짜자자잔! 좀비 사탕! 우와! 근데 아주 깜찍한 캐릭터 사탕이에요. 우리 한번 먹어볼게요. 네, 이때 먹어봐야죠. 어떤 캔디를 먹어볼까요? 오, 야야야야! 오! 야, 이 좀비는요, 보니까 붕대를 감싼 좀비예요. 이 좀비입니다. 캔디예요. 어우 귀엽죠 근데? 상당히 귀여워요. 댕댕댕댕댕 사랑하자 한번 먹어보세요. 우유맛! 우유맛이나요? 와 그래 그러면 아빠는 플랑켄슈타인 좀비를 한번 먹어볼게. 이 캔디입니다. 플랑켄슈타인. 맛있어! 와 플랑켄슈타인이에요. 맛있어! 와 이게 어머 맛있다. 이것도 먹어봐요. 와 맛있다. 맛이 달라. 맛이 달라. 자 캐릭터 사탕이에요 여러분. 맛있겠죠? 그럼 옆에 있는 사탕도 한번 먹어볼까요? 나 무덤. 어 무덤? 야 비서. 야 이거 비서. 아주 깜찍한 또 유령이 있네요. 깜찍한 유령이 있는 사탕 해보세요. 아우 깜찍하죠? 자 이 사탕 먹고 아빠는 야 그러면 야 얘 어이구야 이 귀신은 목이 좀 짧은 귀신인데 좀비 귀엽죠 좀비 사탕 예 요거 한번 먹어볼게요 아유. 딸기 맛 그거 딸기 맛이야 아 우리가 좀비를 다 먹고 있어요 사랑이 아빠가 눈에 딸기 맛이 와 요거 한번 먹으면 그 오래 먹겠다 이 사탕은 맞아요 너무 커요 커져 아 근데 이렇게 할로윈이 되면 이런 좀비 사탕 먹어보는 게 괜찮을 것 같아요 그죠 사랑아 근데 너무 맛있다. 맛있죠? 야. 호박, 호박. 사랑이는 호박 좀비. 어우, 깜찍하고 귀엽다. 한번 보여드릴게요. 어우, 이거 진짜 제일 귀여운 것 같아요. 짜자자잔. 호박 좀비. 여러분, 귀엽죠? 어때요? 호박 좀비. 야, 사랑이 먹고. 그럼 아빠는. 얘는. 대머리 좀비. 뚱뚱한 대머리 좀비. 짜자자잔. 안녕하세요. 저는 대머리 좀비예요. 아이 살이 많이 쪘네요. 사탕입니다. 사탕 먹어볼까요? 맛이 다 달라요. 그쵸 사랑아? 이건 진짜 호박 맛이에요. 호박맛 캔디예요? 와. 호박아 너도 먹어봐. 자 먹어봐 먹어봐. 자 오늘은요 사랑이와 함께 할로윈 캔디를 먹어봤는데요 보니까 너무 깜찍하고 이쁜 사탕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쵸? 한번 다시 한번 보여줄까요? 짜자자잔 야 요 캔디예요 와 여러분 어때요? 맛있겠죠? 사랑아 오늘 이 좀비 캔디 좀비 사탕 어땠어요? 정말 맛있었고 저는 이게 다 한 가지 맛일 줄 알았는데 진짜 맛이 다 달라서 엄청 신기했어요 맞아요 여러 가지 맛의 좀비 캔디예요 자 여러분들도요 이 할로윈 데이에는 이런 좀비 캔디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거든요 그리고 오래 먹을 수 있어요 그쵸 사랑아? 네 이거 아까운데 사람이 그냥 먹었어요 맞아요 자 오늘요 사랑이와 함께 할로윈 데이를 맞이해서 젤리와 캔디를 먹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한번 할로윈 데이 때 젤리와 사탕 꼭 먹어보길 바랄게요 네. 자 우리 가족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씀 해주세요 사랑아 언니 오빠들이랑 친구들이랑 동생들도 이 할로윈 젤리랑 이 할로윈 사탕을 먹어보세요 완전 맛있고 맛도 달라요 맞아요 좋아요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여러분 안녕